안녕하세요. 영화 포크레인을 감독한 이주형입니다. 영화 포크레인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를 진압하러 투입되었던 주인공 김강일을 통해서 그의 불편한 지시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포크레인을 타고, 그러니까 포크레인 기사로 살고 있는 김강일이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땅속에 있는 유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유골을 통해서 과거로 자기 아픔을 찾아가는 동기들과 상사들을 만나며 누가 우리를 그곳에 보냈냐는 질문을 계속 관객과 역사에 묻고 있습니다. 약간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숨겨두었던 하지만 이제는 밝혀져야 되는 이야기를 표면으로 내놓았으니 관객과 같이 고민해보고 진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